대장내시경을 꼭 수면으로 해야 되나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.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수면을 하는 이유는 대장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은 대장이 굉장히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꺾여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. 그리고 그 길이가 한 1.3에서 1.5m 정도로 굉장히 긴 장기가 바로 대장이에요. 내시경이 이렇게 긴 대장을 통과할 때 굴곡진 부위를 통과할 때는 통증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이 대장의 일부는 굉장히 많이 신축성이 있어서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의 대장도 있어요. 그런 부분을 통과를 하고 늘어지게 되거나 그러면 내시경한테 굉장히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. 그런 통증을 잘 견디실 수 있는 분이나 아니면 대장이 아주 단지 이 모형처럼 단순하게 생겨 있는 경우, 후루룩 그냥 내시경이 이 꺾여 있는 부분도 잘 통과하게 하는 그런 좋은 대장을 가지고 계신 경우 비수면 가능합니다.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쉬운 대장인지 아닌지는 내시경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. 보통 젊은 남성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고요. 여성분이나 좀 노인분들, 마르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단순한 형태의 대장이 아니라 조금 많이 꼬여 있거나 길거나 꺾여 있거나 잘 늘어나거나 그런 형태의 대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비수면보다는 수면에서 편하게 바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좀 경험이 많은 의사가 대장 내시경을 할 때도 이렇게 이제 어려운 대장이어도 쉬운 대장처럼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검사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. 그런 경우에서는 대장 내시경 꼭 수면으로 하지 않고 비수면으로 하셔도 됩니다.